자, 먼저 한 조각 먹어봐야겠쥬. 오케이. 해피해라. 진짜 맛있겠다. 진짜 쿠키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피넛버터는 크리미한 것도 좋고요, 크런치한 것도 괜찮고요. 코코넛 오일의 경우 실온 버터로 대체하셔도 돼요. 근데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여기 밴쿠버는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 그 고체가 전혀 딱딱한 게 아니고 되게 소프트해요. 그래서 그냥 녹이지 않아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크림치즈도 약간의 좀 부드러움이 좋겠죠?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곧바로 꺼냈다면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두 섞었고요. 여기다가 달걀 2개 넣을게요. 거품기로 섞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걱으로 천천히 섞으셔도 되고요. 이거 베이킹 만들기 전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놓으면 좋겠는데, 저 지금 5분 전에 꺼냈어요. 제 성격이 그래요. 왜냐하면, 왜 굳이 달걀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반죽할 때 따로 노는 분리현상이 적거든요. 아니면 약간의 좀더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거는 제가 한번 거품기로 다시 해볼게요. 좀더잘 섞여지라고 일단 거품기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온의 달걀이었으면 아마 잘 섞였을 텐데,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꼼꼼하지 못합니다. 전혀. 자, 거품기로 하니까 달걀이 잘 섞였고요. 여기에다 제가 수어블을 넣어줄 텐데요. 이번에 저는 약간 브라운 슈가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수어블을 넣어줬어요. 그냥 갖고 계시는 설탕 대체물에 그냥 슈가가 아니지. 설탕 대체물을 넣으셔도 돼요. 이건 약간의 색감을 조금이나마 더 피넛버터가 시킬까 싶어서 브라운 넣고요. 만약에 설탕을 사용하신다는 분들, 굳이 저는 저탄수는 필요 없지만 대신 밀가루만 안 먹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브라운 슈가 사용해, 그러니까 황설탕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탕 대체물 각자 뭐 이거 돼요? 저거 돼요? 얼마나 사용해야 돼요? 각자 입맛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액상을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액상도 단맛이니까. 그런데 대신에 그건 액체잖아요.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반죽 질기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질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가루를 넣을 텐데요. 어쩌다 보니 말을 하게 됐네요. 이거는 아몬드 가루고요. 이거는 코코넛 가루고요.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에선 어이구 옆으로 떨어졌네. 소금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소금을 넣어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디저트에 약간 달콤하다 하는 그런 디저트에 맛을 더 업시켜주거든요. 여기다가 가루를 넣고 잘 섞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말을 하게 됐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할 걸. 지금 옆에서 우리 막내 개따님 모찌가 산책 갔다 와서 주무시고 계시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얘가 계속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음성 같은 게 솔직히 좀 힘들어요. 자, 코코넛 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 사용해도 되나요? 되죠. 대신에 코코넛 가루 양하고 동일량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코넛 가루는 액체 흡수율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몬드 가루보다 적은 양을 사용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몇배 흡수율이 맞나요?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저 몰라요. 제가 그런 거 실험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죽을 했을 때 지금 반죽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절대 질퍽거리는 반죽 아니고요. 이게 막 액체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반죽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벼워요. 가볍고. 마지막으로 피칸 썰어 놓은 거 넣겠습니다. 이거는 맛이 어떨까요? 피넛버터 있고 크림치즈 있고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고 향긋한 코코넛 가루가 들어가고 피칸이 이만큼 들어가고 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얘는 맛이 꼬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마지막으로 한번 섞겠습니다. 네, 이제 베이킹팬에 옮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것은요, 브라우니팬 8인치, 8인치, 약 20cm, 20cm 가로, 세로, 그런 정사각형 팬인데요. 아, 만약에, 저 그냥 파운드 케이크에 구워도 돼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지? 만약 여쭤보지 않으신다면 구우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지금 이거는 파운드 케이크 틀 그런 거에 비해서 브라우니 이런 베이킹 틀은 낮고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굽는 게 훨씬 수월해요. 만약에 그 파운드 케이크 틀처럼 좁고 높은 거를 사용하실 경우는요, 굽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더러 정말 오래 잘 구워주지 않으시면요, 겉은 윗부분은 맞게 익거나 조금 타는 분위기인데 속은 잘안 익은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는 낮은 온도에서 충분히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난 괜찮아요. 파운드 케이크들로 구울게요 하면은 그러세요? 괜찮아요? 원하시는 대로. 완전 꼬시하겠습니다. 자, 잘 펴주겠습니다. 저 이거 완전 맛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크림치즈도 조금 남았던 거 그거 싹싹 긁었고요. 피넛버터도 조금 남았던 거 싹싹 긁었거든요. 뭘 만들까 하다가 피넛버터 이렇게 발을 하나 만들까 했는데 크림치즈가 남아있어가지고 같이 섞어볼까 싶은 마음에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전 여기다가는 선택사항입니다. 옵셔널인데요. 보시면은요. No added, no sugar added라고요. 그쵸? 다크 초콜릿 칩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마 이거는 그거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없고,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쵸?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혹시나 사용하시는 초콜릿 칩, 초콜릿 칩만큼은 그냥 세미 스윗으로 사용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있으면은, 이렇게 윗부분에 얹어 놓겠습니다. 아래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찾아볼게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도 있나, 어떻나. 됐네. 조금 남았던 거 그냥 다 썼거든요. 뭐, 균일하진 않지만, 그냥 얼추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맛있게 굽겠습니다. 저 어쩌면 시식할 때 얘기 못할지도 몰라요, 또 그때는. 고맙습니다. 다 됐어요. 참 먹음직스럽게 됐어요. 오븐에서 꺼내면은 약간 좀 말랑한 느낌인데요. 이제 그대로 식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또 코끼시러운 요런 질감이 나요. 약간 꾸덕꾸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삭한 것도 아니지만 여튼 맛있는 질감 이런 질감이 나타나고요.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콧노래가 이렇게 자르는데 느낌이 맛있는 느낌이에요. 해피여라 해피여라. 자, 먼저 한 조각 먹어봐야겠쥬.
오케이. 해피여라. 어우, 진짜 맛있겠다. 어머, 쿠키 저리 가라겠네요. 진짜 쿠키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피넛버러만 넣었어도 당연히 맛있겠는데, 크림치즈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 크림치즈의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 시너지가 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치칸을 되게 작게 썰어 넣었잖아요. 큼직한 것보다 조금 더 작게. 거기서 어우러져 나오는 고소함도 최고, 최고. 진짜 최고. 어찌할꼬. 만약에, 나는 오트밀을 좀 같이 먹고 싶어요 싶으신 분들은 그 오트밀 가루 있잖아요. 오트밀 가루로 넣는데, 아몬드 가루 한 50g을 제외하시고, 오트밀 가루 한 50g 정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트밀 가루에 있는, 오트밀에 있는 그 섬유소는 솔직히 포기하기 아쉽잖아요. 그쵸? 오트밀 50g, 100g이 이바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그거에 대한 탄수화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에 다 드시는 거 절대 아니죠.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가시면서, 우리 뇌는 탄수화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뇌는. 대신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자는 거죠. 적당한 양을. 어쨌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